안녕하세요. 무사고정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모터스 실장 전희정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캠핑하기 정말 딱 좋은 4륜구동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쌍용 G4 렉스턴 2.2 4륜구동 헤리티지 차량이고요. 2018년식의 최초 등록일은 17년 10월입니다. 주행거리는 16만 킬로고 연료는 경유를 사용하고 이 차의 신차 금액은 4,400만 원이고 오늘 판매 금액은 2,06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G4 렉스턴 모델입니다. 실장님, 네. 어떠세요? 이 차 굉장히 크고 네. 강인하고 네. 탱크처럼 네. 튼튼할 것 같아요. 웬만한 차가 덤벼도 끄떡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크고요. 폭도 넓고 층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 웅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 차의 장점은 안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속도로 공사에서 유일하게 쌍용차 이 G4 렉스턴을 계속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왠지 아세요? 왜요? 안전성도 있지만 예전에 렉스턴 같은 경우에 이제 벤츠 엔진을 달았고 아이스 미션이라 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미션을 달았는데 아무래도 많이 타다 보니까 그런 비싼 부품들이 이제 고장 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또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엔진 미션만큼은 굉장히 좋은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튼튼하고 강인하고 네. 멋있는 차량이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님, 전면 부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각져 있는 모습이 네. 그 미국의 갱스터 분들이 좀 타시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차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뭐 포드 익스플로러라든지 아니면 이제 F150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힙한 느낌 나. 네, 힙한 느낌.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큰 티볼리. 왜냐면 이 라이트 모양하고 이 그릴이 약간 티볼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네. 이 엠블럼 자체도 이걸 티볼리로 쓰면 약간 또 그것도 좀 티볼리. 비슷하고, 네, 큰 티볼리 그런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디자인은 저는 괜찮습니다. 예. 저도 되게 멋있어요. 미래 지향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운 녀석 부분입니다. 시장, 이 차는 타이어 4개를 새 거로 교체해놨어요. 네, 정말. 새 타이어. 그리고 타이어도 엄청 크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색상도 예뻐요. 크롬입니다, 크롬. 제가 매진치인지 한번 볼까요? 타이어는 25에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휠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 옆에 문콕이나 흠집 전혀 네. 보이지 않고 네. 이 사이드 스텝 굉장히 편해 보입니다. 단단하네요. 네. 네, 이거 정말 필요해요.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은. 정말 필요해요. 뒤에 타이어도 새 타이어고요. 휠의 흠집 없이 깨끗합니다. 뒷모습입니다. 시장님 어떠세요? 느낌은 뒤에. 큰 황소 같아요. 아, 진짜 그러네요. 네, 각진 황소. 그러네요. 네,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네요. 네. 멋있네요. 지퍼로 서 있고 렉스턴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차는 이제 4륜 구동 모델입니다.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 있어요. 네. 헤리티지가 풀 옵션. 풀 옵션입니다. 네. 네. 트렁크 진짜 넓어요. 와. 이 차고도 되게 높아요? 네. 아까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캠핑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짐이 계속 늘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냥 막 실어도 웬만한 거 다 들어갈 정도로.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아이들은 큰 차 좋아요. 뭐 카니발이라든지. 맞아요. 예, 이런 렉스턴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 요것도 폴딩이 되는. 폴딩도 됩니다. 그래서 차박도 가능하고 이게 또 선루프가 있어요. 차박도 가능하고 예, 너무 좋습니다. 캠핑카로도 제격 있네요. 예, 최고입니다. 조수석 부분입니다. 시장님 어떠세요? 조수석 부분은? 네, 조수석 부분도 어디 하나 흠집 없이 깨끗하고 네. 휠 역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깨끗하네요. 네, 깔끔합니다. 제가 엔진 부분을 열었습니다. 이게 이제 경유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소리는 정말 상당히 조용합니다. 네, 굉장히 조용해요. 네, 굉장히 조용하고 이 차는 완전 무사고는 아니고요. 뒤에 휀다 하나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뒤에 앞에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AS기간은 끝났지만 저희가 3개월 5,000km AS 보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차량입니다. 예. 진짜 이 차 연비 얘기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이 차량은 2.2 LET 엔진이고요. 벤츠 7단 미션을 장착했고요. 4륜 구동 방식의 파트타임 4륜 구동 방식입니다. 181마력, 42.8토크의 복합 연비는 10.5km입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엔진 소리는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좋습니다. 조용하고 디젤 같지 않은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거 타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고 힘이 좋대요. 그게 이 차의 장점이에요.
예. 제가 실내에 탔습니다. 이 차가 헤리티지 모델이잖아요.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여쭤보세요. 헤리티지가 뭐냐? 일단 4륜 구동이 헤리티지고요. 기본적으로 인피니티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피니티 사운드 들어가 있고 시트 자체가 이렇게 이제 퀄팅이에요. 퀄팅 들어가 있고 이런 데 보십시오. 예, 이렇게 퀄팅 되어 있습니다. 우도 되어 있고요. 편의사항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전좌석 예, 오토 윈도우 예, 오토 윈도우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후측방 추돌 경보 장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트렁크 버튼, 경사로 저속 감지, 센서, 주차 센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열선 여기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크루즈 스마트키 되어 있고요. 4륜인데 이거는 풀타임 4륜은 아니고요. 이게 파트타임 4륜인데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쪽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 폭이 넓죠. 그러니까 운전석하고 조수석은 좀 좁지만 상당히 넓다는 거. 쓰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열선이나 통풍 되어 있고 내비는 굉장히 크죠. 예, 후방 카메라 볼까요? 예,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하이패스 루미노 되어 있고요. 작지만 네, 선루프가 되어 있다는 거. 예, 아무래도 선루프가 되어 있다면 저는 선루프를 가끔 자주 엽니다. 특히 이제 햇빛 좋을 때 아니면 밤에 퇴근할 때 좀 여는데요. 상당히 시원합니다. 예, 요즘에 에어컨 안 틀어도 되니까요. 굉장히 시원하고 차는 굉장히 커요. 높고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천정도 예, 재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장점들은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꾸며놨어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자, 뒤에 공간 어떠십니까? 아, 네, 뒤에 공간 굉장히 넓고요. 저는 사실 렉스턴이라고 하면 약간 올드할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전혀 올드한 느낌이 나지 않고 되게 세련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아, 이렇게 중간에 송풍구가 자리하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220V 꼽는 선이 있고요. 옆에 USB 전자 꼽는 데도 있고 이쪽에 보시면 손잡이가 원래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울퉁불퉁한 길 다니실 때 이렇게 안전하게 잡으면 되실 것 같고 양쪽에 열선 다 있고요. 그리고 이거 내리시면 컵홀더가 굉장히 예쁘게 나오죠. 시트도 착자감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편한 2열 시트를 가지고 있는 렉스턴 차량입니다. 제가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을 현재 열고 타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었는데도 상당히 조용해요. 엔진이 정말 조용해요. 그만큼 엔진이 굉장히 좋고 방음이 잘 되어 있다는 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백미러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차가 높다 보니까 약간의 롤링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냥 듬직합니다. 예, 와 진짜 웬만한 차 부딪혀 가지고는 끄떡도 안 하겠다 그런 느낌. 진짜 이 차를 보면 왠지 피해갈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 예. 그러니까 뒤에서 뭐 빵빵거리지도 않겠는데. 맞아. 네. 엄청 크네요. 와. 그리고 정말 캠핑할 때 좋은 게 이게 4륜 구동이잖아요. 이게 야외 활동을 가셔서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륜차도 못 올라와요. 왜냐면 흙길이 생각보다 굉장히 미끄러워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와 너무 좋은데요. 와. 진짜 아이들도 굉장히 네.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이들 너무 좋아하죠. 네.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정말 좋아요. 이런 거. 막 조금 이제 키가 크시거나 덩치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빵빵 못 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차 커요. 진짜 멋있습니다. 저는. 뭐, 렉스턴은 검정색 멋있네요. 와. 렉스턴은 검정색 사야 되겠네요. 이거 왜 사는지 알겠다. 그죠? 진짜 이거 한 번만 보면 왜 사는지 알겠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G4 렉스턴 4륜 헤리티지 모델을 보셨는데요. 실장님, 네. 이 차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차의 장점은요, 4륜 구동 차량이고 네. 크고 넓고 안전한 차량인 것 같아요. 정말 커요. 네, 정말 커요. 네, 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가격면을 또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많이 보시면 물론 뭐 저렴한 것도 맞습니다. 렉스턴 구형도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시면 한 1500만원, 2000만원 사이시거든요. 근데 이 차는 신체가가 4400만원, 오늘 판매 금액은 2060만원이에요. 거의 반을 뚝. 네, 반값보다 안 되는 차량이고 신모델이고 네. 4륜 구동이고 오션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나쁘지 않은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금방 좋아요. 가격만에서도. 네, 전화 네.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 금리로 맞춰드리고요, 저희가 더 저렴한 것도 알아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